That's what it's all about. 안녕하세요 누나들. 25살 남자입니다. 제 여자친구에게는 20년 된 남사친이 있는데요. 그 친구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 친구랑 어릴 때부터 같이 크고 아파트도 같은 동에 살아서 여자친구가 가끔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밥 먹고 올 때도 있고 밤에 집 앞에서 단둘이 캔맥주를 마시거나 같이 영화를 볼 때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정말 얘랑은 다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남자랑 여자랑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여자친구는 주변에 친하게 지낸 남사친들도 많고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친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한테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지 말랐으면 좋겠다고 하기에는 뭔가 속 좁은 남자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거슬리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 이거는 진짜 전 인류의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으로 자리했는데 오마로님 직접 말을 하자니 조금 사람이 좀 옹졸해 보일 수 있고 근데 또 계속 안고 가자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아 나는 솔직히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나 같은 경우에도 남사친인 친구들도 지금 많고 나는 이게 되게 산타클로스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간 느낌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인간 간의 호감이 없이 이런 관계가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잠재적으로 있지 않나? 제 생각인데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쪽이든 이게 근거를 대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100% 이런 거는 절대 없지 않나. 근데 사실 꼭 남자친구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면 아 걔 나 안 좋아해 여자라도 안 봐 얘기를 하는데 둘이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행동 자체가 너무 예의가 없어 진짜 배려도 없고 나는 어떻대? 그리고 끝나고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이기적인 거죠. 연애에서 그냥 이점만 가져가고 책임적인 부분은 나 몰라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팔짱 끼고 서가지고 난 문제 없는데? 네가 오버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얘기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속 터진다. 사실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어. 뭐 여자친구가 새로 생겼어. 이때는 사실 남사친 여사친도 좀 거리를 두지 않아? 난 연락을 안 해. 네. 그냥 상도덕이야 상도덕.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사적 연락이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친구들은 별로 그거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그럼. 그래서 나는 이게 절대 예민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친구가 있더라도 그 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연락을 할 수 있죠.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하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과제 했어? 아니면 뭐 오늘 뭐 어떻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뭐해로 시작해서 주구장창 이어지는 대화 있잖아요. 그냥 날씨가 이래 뭐 음식이 어쩌고 뭐 이런 게 막 2시간, 3시간 이어지는 건 사실 연인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한정 없이 이어지는 목적 없는 대화 이런 거는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나쁜 정도가 아니지. 그리고 영화를 봐. 남사친과 그 사연자분 여자친구의 그 영화가 만약에 뭐 로맨스 영화들. 네네. 그거는 약간 그건 삐 아닐까? 밤 시간보다는 확실히 뭐 이왕 만날 거 낮에 만나면 문제가 탈이 덜 할 거고. 둘이서 저녁 먹는 건 난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해. 단 둘이 저녁을 먹으면 가볍게 뭐 맥주 한잔 할까? 한 잔만 할까가 이제 두 잔이 되고 2차가 되고 또 뭐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지. 낮에 만나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서 저녁까지 가가지고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정이 완성된다? 그럼 그렇게 둘이 만나라고 해. 뭐 친구냐 뭐 연인이냐 그걸 떠나서 지금 사연자분이 내가 힘들다라는 게 제일 이 문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가 결백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니까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감정을 그냥 담아서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물어봐. 근데 못 알아들으면은 그건 진짜 멍청한 거야. 그까지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은 새 출발 하시는 게.